자, 25페이지 보니까 테마 뭐라고 나와 있어요? 8번, 8번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적공별 등록사항,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돼요.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그래서 요 테마, 강의노트 25페이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잘 안 외워져요. 사실 솔직한 말로. 자, 그러면 맨 위에다가 요걸 하려면 이제 이걸 좀 잡아놔야 돼요.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제작 공문은 토탈 이제 몇 종류가 돼요? 여덟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자, 가시적 지적 공부가 뭐가 있어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임야 대장이 있고요. 자, 임야 대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따라 붙어요. 임야도, 임야도.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대장. 무슨 도가 있어요? 지적도, 지적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자, 대표적으로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있죠.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아이디 있어요? 제작 파일이 있어요. 제작 파일. 그래서 토탈 몇 종류예요? 여덟 종류다. 자, 요거부터 지적공부터 외워봐요. 외워야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렇게 여덟 종류는 무조건 안겨야 돼요. 그러면 제작공부는 토탈 몇 종류예요? 여덟 종류다. 여기에서 이제 공통 분모를 한번 묶어봅시다. 요거의 공통점은 이렇게 묶어놔요. 요거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네 종류는 뭐예요? 요렇게 써놔요. 대장. 그렇죠. 자꾸 대장 그러면 자꾸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생각하지 말고 대장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적도 임야도를 묶어서 요렇게 써놔요. 뭐예요? 도면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도면은 몇 종류예요? 두 종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렇게 가로치고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대장 형식의 도면.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적 공문은 토탈 몇 종류? 여덟 종류. 요걸 무조건 해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16회 때 지적 공부의 종류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게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에다 장자를 동그라미 잖아요. 장. 자, 여기는 이제 장. 여기는 이제 도. 여기는 도. 여기는 뭐예요? 부. 여기는 뭐예요? 부. 여기는 뭐예요? 부. 이렇게. 자, 분을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다 이제 핵심을 이렇게 좀 잡아줘요. 자, 공유지 연명부의 핵심은 공유라고 박스를 딱 쳐놓고요. 대지권 등록부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경계점 좌표는 키워드가 바로 좌표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미리처럼 약속을 해야 암기를 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만약에 그냥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면장이죠. 면장은 여기 면자가 뭐예요? 면적의 면자 딴 거예요. 장자가 뭘까요? 끝자리가 장자인 격. 장자인 게 뭐가 있어요?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그럼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면장. 이렇게 해두는 게 참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뭐예요? 작년 25회 때 이렇게 출제됐어요. 잘 봐봐요. 면적은 토지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다. 어때요? X. 그래서 면장이라고 이제 외워둬야 돼요. 그럼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는 알아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도장? 목도장. 목도장이 뭐예요? 지목의 목자를 딴 거예요.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끝자리가 도하고 장이 뭐 있죠?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대장, 지적도. 그래서 앞으로 목도장 이렇게 해볼 거랍니다. 자, 하나를 가르치면 또 한번 봐봐요. 자, 축도장이에요. 자, 축척은 중에 축척이 축자를 따고 도가 뭐에 끝자리 도하고 장을 딴 거예요. 그럼 축척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지적도, 임야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어떤 사람은 목도장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나무도장이에요. 이렇게 자꾸 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유자. 서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대장에는 몇 종류죠? 네 종류죠. 또 두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봐봐요. 임야대장, 토지대장 두 종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서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돼? 대장.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뭐예요? 서, 대장. 그렇죠.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이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뭐 워밍업을 좀 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대장, 지적도, 공유지, 읍면부, 대지권 등록부, 뭐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통점은 가시적 지적공부. 가시라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다는 어떤 유형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뭐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적인 장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판소리. 판소리는 무슨 문화재? 무형 문화재듯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럼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뭐의 공통점?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공통점은? 뭐 대장 형식의 도면. 핵심은? 좌표. 그럼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지권은 어디에 등록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점은 공유에도 지분이 나오고 대지권에도 뭐가 나와요? 지분. 그럼 소유권의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그렇게 해서 제가 요 핵심 단어를 잡고 대장은 다시 몇 종류예요? 네 종류. 자꾸 대장하면 두 종류를 자꾸 생각해요.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장하면 몇 종류? 네 종류. 도면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 형식의 대장, 이름은 틀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에 치우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런 의미를. 요거는 이제, 요게 기반이 돼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본서에 간다면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봐요. 뭐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공유지연명. 요거 끝나면? 대지권 등록부. 요게 끝나면? 도면이 나오겠죠. 요거 끝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 끝나면 지적하일. 그러면 지적공부의 목차가 이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적공부가 멸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적서고도 불날 수 있어요. 그럼 지적공부를 뭐 해야죠? 복구해줘야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의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요걸 터들어 해서 우리가 강의 노트 몇 페이지 가냐면 26페이지. 25페이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강의 노트는 이제 1 봐봐요. 무슨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양식을 봐요. 양식 구조를 하나하나 봅시다. 자, 거기 첫 칸에 무슨 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있죠? 자, 고유번호 밑에는 19자리라고 써놔요.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19자리. 자, 토지 대장을 정점으로 해서 도면 번호도가 보이죠? 도면 번호 보여요? 네, 장 번호 보이고. 자, 토지의 소재. 소재 찾았어요? 옆에 무슨 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소재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소재는 그 빈칸에다 공통이라고 써놔요. 공통. 이 공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옆에 뭐가 있죠? 지번이 있죠. 지번 옆에다도 이렇게 공통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럼 뭘요? 소재와 지번이요.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옆에 뭐가 있죠? 축척. 축척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축도장. 우리 약속을 했죠. 이제 축척에 축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도하고 장이 뭐예요? 임야도, 지적도, 장으로 끝나는 거. 임야대장, 토지대장. 그러면 공지연명부에도 축척이 등록된다. 어때요? X.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축척은 어디에만?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자, 거기 밑에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가 나와 이제.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지목이 나오네요. 지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목도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도장. 자, 그러면 지목에 목자를 따고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근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이야.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지난주에 무슨 명칭? 약식.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애조건 차문자. 차문자에 네 개가 있었죠. 장, 좌, 청, 엄. 이렇게 딱 마무리를 전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다? 정식 명칭. 요 장차 동그라미 쳐놓고 정식 명칭이라고 딱 우리 양식 구조를 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배터리가 떨어졌나.